회원님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이 혹두기예요. 요게 혹두기가 요건데요. 이게 바닥에 까는 게 아니고요. 벽에 붙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고려대학교지요. 석재를 시작하는 사람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고려대학교 가서 건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안 하면 시작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혹두기의 건물이 정말 평생 몇 세대가 지나도 각광받을 학교가 이제 고려대학교입니다. 저희 자제도 거기 들어갔어요. 이번에 독립하면서 가서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같이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회원님 시멘트 영상으로 대처를 해드릴게요. 깁니다. 한 시간이 넘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패스하시고 그거를 꼭 보셔야 자재 붙이는 걸 이해를 합니다. 자재를 어떤 걸로 붙일지 꼭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그래야 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취급하는 자재에 대한 이해도도 생길 거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뭘로 어디다 붙여라고 딱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집 방송으로 그걸 이어드리고 천상 너무 추워서 요님 이거는 벽에 붙이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영상으로 다 많이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 비흡수면 설명을 했지만 정말 콘크리트 벽에 석재 안카 시공도 하고 석재도 붙이는 거는요 제가 맨홀을 준비했어요. 지금 맨홀에다가 콘크리트 벽에다 시공하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멘트 붙이는 영상은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일요일에 광고도 없이 넣어드릴 테니까요 그냥 편하게 한 시간 정도 쭉 보시면은 이제 인테리어 개념이 굉장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회원님 저희는 시멘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테스팅 하느냐고 그냥 샌드위치 판넬 석고보드 요걸로 했는데 공법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지요. 대신에 제가 정말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붙이는 시멘트나 붙이는 자재들이 다양한데 그 틀린 게 있다는 것만 아셔도 내가 어떤 걸 붙일지 결정하시거든요. 같은 걸 갖다 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붙이는 접착제가 각자 틀리구나라는 것만 이해를 하신다고 해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셀프 인테리어에서 아주 큰 일을 한 겁니다. 위원님 오늘 죄송해요. 제 방송 내보내서 죄송하고 한번 쭉 접착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용도 본드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끄떡 없지요. 네, 힘들고 떨리네.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기 아마 본드까지는 이게 실리콘인데요. 실리콘까지는 매달려도 될 것 같아요. 좀 위험도 해서 실리콘까지도 붙어 있을 겁니다. 제 논리적 그냥 가상 생각으로는 되지. 오케이. 네, 실리콘까지 RX 실리콘까지 버팁니다. 이걸 보면은 제가 자 회원님 이제 드디어 깨는 날이 왔습니다. 제가 망치를 들었지요. 저희가 붙인 거를 시험한 걸 깰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는 없습니다. 시멘트 영상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준비하는데 반나절, 시공해 놓는데 반나절, 깨는데 7일 후에 기다리고 그리고 또 회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만져서 떨어진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 여기다가 해놨는데 또 빼놨어요. 그래서 오늘 대망의 시험을 할 거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게 어떤 벽에 무엇을 붙일 건가잖아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요 상담입니다. 근데 저희는 시공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상담하는 게 버겁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는요 그냥 어떤 자재 뭐 몇 개 몇 탭에 필요할 그거 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공부터 문의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공에 붙이는 자재들을 정말 한번 마음먹고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이 시작된 겁니다. 셀프 인테리어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요즘은 대학생들도 이걸 듣는다고 합니다. 요즘 얘기가 저희 조경학과 이런 데서 저도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습득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많지 않습니까? 뭔가 교육을 한다는 날이죠. 뭔가 이제 조금 심의 있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제 부재가 이거는 꼭 봐달라는 영상인데 이건 이제 셀프 인테리어의 시작 가을입니다. 이제 가을 되면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하는데
우리 셀프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자재가 아니에요. 어떤 자재가 이뻐 이게 아니고 가장 먼저 우리가 습득해야 될 내용이 나는 시공할 때 어떤 걸로 붙입니다. 붙이는 자재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어요. 붙이는 자재는 너무 많습니다. 다양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시멘트랑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실리콘이에요. 그리고 요게 내용 설명하는 게 어찌 보면 거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안 놓치셨으면 좋겠고 우선 벽 이해를 먼저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샌드위치 판넬이 있어요. 지금 또 건재상을 막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샌드위치 판넬만 하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많이 쓰시는 방수합판입니다. 석고보드지요. 이거는 일반 석고보드입니다. 방수석고보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건 방수석고보드예요. 요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요. 방수석고보드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비흡수면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간단히 물이 이렇게 맺혀 있지 않습니까? 흘러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기본 방수가 되기 때문에 뭐 바로 흡수하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요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얘는 요렇게 흡수됐습니다. 같은 걸 하더라도 얘는 요렇게 물이 덜 흡수됐어요. 요건 지금 막 뿌린 거고요. 그래서 요 방수합판에다가 요 방수합판에다가도 시공을 같이 하겠습니다. 방수합판에는 프라이머 바른 거하고 안 바른 거하고, 그 다음에 남는 벽이 이제 요거 한 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구매를 안 해왔어요. 일반 요 베니어 합판입니다. 요 합판으로 가벽 세우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같은 논지예요. 이게 지금 제가 베니어 합판으로 받아놓고 시공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벌써 한 3, 4년 됐죠. 이것만 해도. 요건 베니어 합판에다가 그냥 제가 시공을 한 겁니다. 베니어 합판은요, 철저히 비흡수면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자재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시험으로는 방수합판하고 석고보드하고 샌드위치 판넬에 시공을 할 겁니다. 처음엔 해야 될 내용이 사실은 이제 시멘트예요. 회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상식하는 시멘트 개념을 빨리 벗어나야 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레미탈 있잖아요. 막 그냥 시멘트 비벼서 쓰는 거. 그게 시멘트로 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인테리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테리어 하려면 시멘트 성향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리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오늘 쭉 그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조금 찍다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일괄적으로 처음에 뭐 쭉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붙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봐. 근데 처음에 설명할 거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요,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지만 수성 실리콘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석재 매직 977 있고 988 있고 번호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건 다 못 이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만 나누시면 돼요. 하나는 수성, 하나는 실내 실리콘, 하나는 외장 실리콘, 그 다음에 저희가 아는 다용도 본드. 붙이는 계열은 요거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수성 실리콘이에요. 이거는 인테리어 할 때 보통 쓰는 거고,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실리콘이 있습니다. 일반 실리콘. 일반 실리콘은 뭐 건재상 이런 데 가면 2,000원 안쪽에서 사요. 일반 실리콘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아덱스에서 나오는 요 실리콘이에요. 요 실리콘은 항균성이랑, 아니면 실리콘은 간단합니다. 변화가 없어야 돼요, 무조건. 뭐, 곰팡이가 쓴다든지. 이게 좀 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요 실리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용도 본드, 요 본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 설명을 쭉 해드릴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전에 알아야 되는 내용이, 회원님 여기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흡수면이야 비흡수면이야를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논리예요. 물을 뿌려서 이게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뿌리면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비흡수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비흡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멘트가 있는데 잠깐요. 자, 요거는 물인데 이렇게 하면은 물이 흡수를 하잖아요. 일부분 이렇게 쭉쭉 흡수를 하잖아. 이거를 흡수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도 방수 석고보드가 있고 일반 석고보드가 있잖아요. 그것도 흡수면, 비흡수면을 나눕니다.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요거 모르시면 또 인테리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비흡수면에 관련된 얘기를 우린 많이 하지요. 샌드위치 판넬, 방부, 석고보드 이런 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흡수면은 간단해요. 이 흡수면은 다 시멘트로 작업을 합니다. 시멘트 성질의 것이나 D0, 압착 본드의 성질에 관한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비흡수면, 이 비흡수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흡수면에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린 실리콘 본드 계열로 시공하는 거예요. 실리콘이나 본드 계열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시멘트로 시공을 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비흡수면에 나는 시멘트를 시공해야 되겠어. 그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프라이머입니다. 이 프라이머예요. 이 프라이머는 비흡수면에 이걸 바르고 시멘트 시공을 합니다. 보통 이걸 어디에 하냐면 석고보드나 아니면은 우리가 스타코플렉스나 뭐 스타코 벽에 보통 이거를 써요. 비흡수면에 요거를 뿌리면은 요 참고로 이거는 두 모델입니다. 옛날에 독일에서 P9이라고 독일에서 직접 들어왔던 모델인데 이게 비쌌어요. 그래서 아덱스에서 국내 개발을 해서 요 P4를 만들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요게 이제 지금 보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판넬에 시멘트 쪽으로 시공하고 싶어. 그럼 뭡니까? 요거를 바르면 끈적끈적한 면이 만들어져요. 비흡수면에 작업할 수 있는 면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바르면서 설명을 드려요. 두 번째가 그 설명 후에 아까 얘기한 이 시멘트 요 계열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 작년 초겨울에 했었는데 제가 양생 기간을 안 갖고 테스트를 해서 조금 미숙해서 올해 다시 한번 합니다. 비흡수면에 붙이는 거는 또 간단히 요 본드 계열 있어요. 얘는 실내에만 쓰는 거예요. 요 D20은. 그 다음에 요거 대신 쓰는 공간이 이제 요 X18이에요. 요 X18이 벽에 붙일 때 쓰는 거고요. 시멘트는 굉장히 성능이 많고 다양합니다. 시멘트가 개발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 문명이 발달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서해대교 이런 데 갈 때 교각 밑에 물속에서 굽는 수중 시멘트라는 것도 있고요. 시멘트는 굉장히 한 20분 만에 딱딱 굽는 시멘트도 있고 시멘트 안에 어떤 무기질을 넣어서 성능을 변화시켜서 굉장히 고강도의 성능을 만들어내는 게 시멘트 기술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아시는 건들은 그냥 막 시멘트만 알고 있죠. 레미탈, 미장 시멘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요 시멘트하고 시멘트 쪽으로 와서는요 형님 요거 일반 시멘트 이거 그냥 미장 시멘트 제가 구입을 해왔는데요. 미장이나 레미탈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두 헷갈려하는 이 압착 시멘트입니다. 요거 압착 시멘트하고 저희가 하는 X18하고 가격 차이가 3배네 돼요. 굉장히 커요. 요 세 가지면 거의 다 알게 됩니다. 시멘트 성분에 있어서.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붙이면서 제가 논제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크게 해결됐죠. 이론 교육이 많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익히셔야 됩니다. 이걸 아신 다음에는 모든 셀프 인테리어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트로 그러면 돌 붙이고 돌과 돌 붙여 뭐 그거 하실 때는 요거를 제가 요것도 선보여 드릴 거예요. 아이고 자재비도 많이 듭니다. 이거 한번 찍으려니까 요거는 타일 붙일 때 돌 붙일 때 쓰는 에폭시입니다. 본드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얘는 주재 경화제가 나눠져서 찍히는 애입니다. 주재 경화제를 섞어요. 그리고 고정된 시간 안에 바르면 굳기 시작을 합니다.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석재 쪽에 관련돼서는 요 본드를 쓰는데 요것까지 제가 요 판넬에 붙여서 시험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힘드시죠?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힘드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론을 아셔야 돼서 했어요. 이제 제가 실기로 막 붙이면서
이렇게 설명해. 시멘트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포 20kg로 가정했을 때 뭐 4,000원부터 40,000원까지 있어요. 똑같은 시멘트 양인데. 그래서 뭘 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셀프 인테리어들은 조금 비싼 거 쓰는 거 좋아요. 이게 한 포가 5헤베 합니다. 1m에서 5m 시공을 해요. 근데 시공업자분들은 이걸로 하시기는 버거워요, 가격이. 근데 우린 셀프 인테리어들은 좀 비싼 자재 써서 좀 실수 안 하게 붙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하나하나 믹싱하면서 붙이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영상 찍는 거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요. 석재본드도 사오고 하여튼 뭐 다 보여드리려고 사온 거고. 일단은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비흡수면, 그러니까 물이 통하지 않는 면에는 뭘 시공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일 수 있는 면을 만드는 게 첫 번째 프라이머예요. 그리고 지금은 낮입니다. 원래 새벽에 찍는데 낮에 찍어야 돼서 좀 마스크를 꼈어요.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양해 부탁드려요. 아, 첫 번째 프라이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게 프라이머예요. 요게 P4라고 새로 나온 거고, 요게 예전 P9입니다. 이건 독일 원료로 쓴 건데,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보면, 요렇게. 요거를 갖다가 바르면 마술입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걸 붙여야 비흡수면에는 뭔가 시멘트나 이런 작업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샌드위치 판넬에 시멘트 작업을 하면 금방 떨어져요. 몇 대 안 지나서. 그래서 유입면을 접착시킬 수 있는 면을 만들어주는 게 비흡수면이고요. 실리콘이나 본드는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시멘트나 기타 이거 시공하실 분들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바르면 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보면 이게 지금 신형인데 이게 Q9 옛날엔 비쌌습니다. 요게 이제 P4 조금 저렴하게 국내 제조를 했어요. 메이커는 다 똑같습니다. 요게 한 통에 25헤베, 1m에서 25m 정도 시공을 해요. 그 양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요거를 바르는 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발라서 요거를 뭐 이렇게 문질러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쭉 롤러로 바르면 됩니다. 요 면이 한번 바를 때 볼까요? 요렇게 접착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 절반을 작업을 요렇게 해놓게. 요게 지금 비흡수면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물이 소통이 안 되는 면이에요. 그리고 다 칠하는 것만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것도 방수 석고 보드인데요. 요렇게 하면 무슨 접착을 할 수 있는 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접착 프라이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합판도 그렇고 비흡수면에 작업하실 때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걸 안 붙이면 안 돼요. 대신에 얘기했지만 시멘트나 일타령으로 할 때입니다. 실리콘이나 저걸로 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시공을 다 해놓고 드디어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이걸 또 대각으로 반대쪽으로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면이 접착이 잘 됩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프라이머라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찍어서 이래요. 이해해 주시고 요거를 작업을 다 해놓고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이제 마법이 탄생한 겁니다. 여기가요 바를 수 있는 면을 만들어 주는 게 요 프라이머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직 양생이 안 된 거고요. 이제 양생을 조금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안 바른 거고 여기는 안 바른 거고 이쪽은 바른 거고. 면은요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꼭 두 번을 하셔야지 됩니다. 프라이머를 바르고 덥습니다. 프라이머를 바르고 두세 시간, 세 시간 여름 기준에서 지나면 요게 이제 언니 바른 겁니다. 여기 좀 봐주. 벌써 장갑 소리만 해도 거칠거칠하지요. 이게 이제 접착면을 만든 거예요. 벌써 소리만 해도 들리지요. 이렇게 해서 접착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요, 여기에다가 실리콘 위주로, 실리콘 계열이죠. 그 계열 위주로 먼저 붙이는 거를 설명드리고, 이거를 일주일 있다가 제가 깰 거예요. 한번 일주일 있다 다 깨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선 실리콘은 설명드렸지만 세 가지만 테스트를 할게요. 수성 실리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내장인데 내장외장 겸용인데 햇빛이 비치는 거는 안 되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용도 본드 요것만 먼저 붙여 놓겠습니다. 그렇게 이 수성 실리콘은 회원님들은 쓰실 일은 별로 없어요.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요거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붙여 놓을 때나 도배할 때 얘는 칠해 놓고 페인트도 붙습니다. 요놈은 뭐죠? 색깔도 입힐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색깔을 못 입혀요. 근데 얘는 색깔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쓰지는 않는데 설명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또 양이 거의 비슷하게 두 가운데만 요 정도 할게요. 양이 눈대중으로 좀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요. 뭐 밤, 조그만 밤 모양 정도만 한 거. 이런 양이랑 비슷하게요. 이 정도. 선거 양이 틀리면 얘기해줘. 예. 시험이 우리의 시험이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양이 틀리면은 여기는 이제 지금 만든 거예요. 여기는 프라이머 해서 프라이머 접착면이고 여기는 프라이머 접착면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면이에요. 근데 이 본드는 일반 면에 그냥 하는 겁니다. 프라이머 바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리콘이랑 이거는 시멘트 계열만 프라이머를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해놔야 아덱스에서 만들면 우선은 품질은 보증이 되지요. 요게 항 그러니까 바이러스 그 곰팡이가 들쓸고 이런 쪽에 특화시켜서 만든 거라서 우선은 곰팡이가 들쓴다는 거는 제품이 좋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미리수 실리콘 사실 때 미리수 잘 보셔야 돼요. 300ml 꽉 들어 있는 거예요. 실리콘이. 그렇게 해서 요 실리콘으로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형님 실리콘에 비 흡수면 있잖아요. 비 흡수면에 실리콘 안 떨어져요.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라인에는 요 실리콘으로 합니다. 이것도 벌써 이만큼 아까 이 정도 했지요. 이거 뒤로 망치로 떨어뜨리려고 해도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벌써 접착면이 얘는 가벼운데 얘는 조금 무거워요. 화이트 좀 우리 거기서 화이트 좀 갖다 줘. 한 20개 정도만 아무거나 들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님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뒤에서 우한마로 칠 겁니다. 그리고 다 해놓고 이건 조금 붙여도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안 떨어질 걸 알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비흡수면에는 그냥 실리콘이나 저희 다용도 본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멘트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이제 프라이머 같은 거를 바르셔야죠. 이렇게 저는 다음 주에 망치로 크게 칠 겁니다. 양이 계속 비슷하지? 네,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 이게 저희가 뭐 이 테스트가 이 실리콘은 조금 뭐지 곰팡이 안 쓸고 예를 들어 저희가 다용도 본드랑 실리콘이랑 같이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실리콘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스트로 붙이는 거에 라스트입니다. 붙이는 거에 라스트로 요 다용도 본드 이거는 본드예요. 실리콘이 아니에요. 요거 항상 제가 설명드리지만 저번에도 이거 와서 뭐죠 이거 굳었다고 다시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이건 굳을 수가 없습니다. 요 끝에 요만큼 남겨주셔야 돼요. 작업할 때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홈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틀리게. 두 번째 쓰실 때는 요거를 그대로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얘만 떼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워건으로 짜면요 조금만 할게요. 저희도 아깝고 비싸죠 가장. 아까의 절반입니다. 절반도 안 되지요. 요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요, 자신합니다. 안 떨어질 걸 알아서 그럽니다. 조금. 아이고, 회원님, 진짜 영상 찍으면서 저희가 뭘 버리는 것만 해도 어마합니다. 자, 이것도요. 절반도 안 될 정도만 붙일게요. 그래도 안 떨어질 걸 알아서. 자, 이제 세게. 사실 다용도 본드 이거를 알고 나서 셀프 인테리어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막강한 본드입니다. 얘는 실리콘이 아니거든요. 성분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다용도 본드 붙였어요. 첫 번째 수성, 두 번째 뭐 내외장 일부 겸용인데 이제 실리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다용도 본드입니다. 그리고 라스트로 얘는요, 어디다가 해드려야 될까요? 회원님, 석재 본드입니다. 요놈은 석재 본드는 일반적으로 만지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원래는 요렇게 큰 겁니다. 요렇게 이게 석재 본드예요. 이 두 개가 세트입니다. 주재 경화제가 붙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 가면 이렇게 미니형이 있어요. 조그만 거 갖다 보수할 수 있게. 근데 이거 사는 그냥 다용도 본드나 이런 거 싸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주재 경화제가 섞이는 거예요. 얘가 주재고요. 항상 이 흰색 계열이 주재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경화제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넣어서 얘는 저번에 됐쯤 반 정도 1:1입니다. 항상 1:1 정도를 넣어서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제가 이건 시험으로, 이거를 줄눈도 마찬가지이지요. 주재 경화제 이거 생기는 거는 이거 썩는 게 생명입니다. 이제 영상 다른 영상에 많이 있어요. 다르게 시공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비비면서 해서 이 주재 경화제를 이걸 안 섞으면 굳지가 않아요. 우리 반짝이 줄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되게 많아요. 회원님들 이걸 안 섞고 안 굳었네, 펄 날리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회원님, 얘도 안 떨어집니다. 얘는 두 개만 붙일게요. 얘는 얘도 조금만 붙여도 됩니다. 그래도 아마 이 정도만 붙여도 망치로 쳐도 떨어질 확률이 없습니다. 거의. 이것도 이거 세 개를 네 개를 테스트 하는 겁니다. 하나. 어이구,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깨가 또. 하나 더. 됐습니다. 더 비벼야 돼. 요거는 석재 계열이라 섞으면 섞기만 하면 또 불량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요것도 뒤쪽 거는 두 개만 붙일게요. 님 석재 쓸 땐 이걸로 쓰는데 많이 번거롭지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본드 쓰셔도 괜찮습니다. 나오는 본드 이렇게 두 개. 자, 회원님 요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볼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것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석구보드 판에는요. 요거. 자, 샌드위치 판넬에 회원님, 프라이머 바른 거, 안 바른 거. 그러니까 비흡수면이 아닌 걸 만든 거. 요것도 똑같이요. 양을 아까랑 같이. 이번엔 석구보드 방수판입니다. 이쪽에는 두 개만 할게요. 석구보드 방수판에는. 요거 하고요. 아까 대충 양이 계산이 요 정도였습니다. 계산이 됩니다. 아마 석고보드 판에는 그냥 실리콘이나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석고보드 판 위에는 자, 라인 좀 맞추고요. 빨리 작업하다 보니까 막 질질질질 흘립니다.
위에는 수성, 여기 수성 실리콘이에요. 위에 거는 수성 실리콘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아덱스 실리콘으로, 위에는 아덱스 실리콘으로요. 자, 이것도 요만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이쪽에도 붙여놓고 나가고요. 여긴 프라이머 바른 면, 여기다 한번 더 자세히 보여줘봐. 이건 프라이머 바른 면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안 바른 면. 이렇게. 프라이머 바른 면, 안 바른 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제 다용도 본드까지 이쪽에 붙여놓고 그쪽으로 건너갈게요. 그리고 최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용도 본드도 이번도 조금만 저쪽이랑 갈게요. 이 밑에 부분은 회원님 시멘트별로 붙일 거거든요. 밑에 남겨놓는 부분은. 그래서 시멘트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드려야 되니까. 아이고, 정신없구나. 다시. 아, 아까 이어지는 실리콘요. 자, 실리콘입니다. 영상이 길어지니까 제가 막 마음이 급해서 빨라집니다.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거 나중에 이제 다용도 본드. 다용도 본드 이거는 안 떨어질 걸 알면서 이거 어떤 시험을 해드리느냐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걸 해놓고 여기가 이제 순서대로 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순서는 수성 실리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석재 본드는 안 붙일게요. 왜냐하면 석고보드에 석재 본드 붙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석재 본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재 본드는 붙여도 안 떨어질 겁니다. 다용도 본드랑 거의 뭐 비슷할 텐데 안 떨어질 거라서 이렇게 해놓고 일주일 있다가 뒤에서 망치로 오한마로 칠 거예요. 앞에서도 치고. 끝이 아니고 회원님, 여기는 이제 시멘트를 붙입니다. 일반 시멘트, 미장 시멘트, 압착 시멘트, 뭐 X18 이런 식으로 시멘트를 또 붙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 정도 지난 후에 시멘트 경과가, 7일 경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일 후에 제가 망치로 치면서 떨어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망치로 치는 걸 어차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멘트 붙이는 건 올라가요. 오늘 영상은 시멘트 하는 영상을 오늘 시멘트 다 붙여서 찍기는 하는데 다음 주에 요 시험한 거랑 같이 영상이 두 편으로 올라가집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시멘트랑 실리콘이랑 비교하고 떨어지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주 요점이 아시죠, 회원님? 이번에 저희가 이 교육 영상이 시작된 게 첫 번째 흡수면, 비흡수면 만드는 거. 참고로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실리콘 붙이는 거는 회원님 이거 프라이머 바를 필요 없어요. 그냥 비흡수면에 작업할 때는 그냥 실리콘으로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 바를 때는 시멘트성 있는 거를 바를 때는 프라이머를 꼭 바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위에다가 뭐 스타코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느냐고 길어진 겁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봐 주시고 저희가 시험으로 떨어지고 하는 거를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게 정확한 시험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어느 면에는 어떤 걸 써, 어느 면에는 시공을 뭐 해, 이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제작이 시작된 영상이라서 이거 보시면 회원님 붙이는 거는 이제 저희한테 전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화 받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시공회사가 아니에요. 저희는 시공회사가 아니고 자재회사인데 시공 문의가 절반입니다. 근데 또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근데 이런 영상을 보시고 나면 전화를 안 하시고 바로 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을 좀 도움 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전화하면 저희 직원도 어떤 때 바쁘면 짜증내고 상담이 원활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건 저희 일이 아니거든. 저희는 자재만 추구하면 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 많아서 제가 이걸 좀 특집으로 영상을 찍는 거예요. 형님 진짜 숙지하시고 뭐에 뭐 붙일 거는 이제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느 면에 뭐 붙일 거는 그냥 영상 보고 판단하시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형님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릴게요. 다음 주에 결과물 보여드립니다. 이게 뭐 정확한 시험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재에 대한 이해를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뭐 정확하려면 공법적으로 뭐 다른 테스트가 있겠지만 자재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생겨야 돼서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막 말하시는 분들 많죠. 이게 전문가들은 우습을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우습지요. 근데 또 자재에 대한 이해도 아니 붙이는 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신 분들은 또 소중할 수 있어요. 요 영상이 오늘 붙이려고 하는 게요 이 일회형이라고 이거는 이제 접착 몰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강한 몰탈은 아닙니다. 요 D20 저희가 하는 거고 요거는 D30이에요 요거 상위 버전입니다. 얘는 습기 있는 곳에서 물건을 찍으면 안 돼요. 얘는 습기가 없는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아덱스는요 물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덱스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있는 거지. 한편으로 보면 요 일회형 몰탈 요거는 별로 안 비쌉니다. 그래도 요거하고 요 X18 저희가 매일 얘기하는 X18이 사실 만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장 시멘트입니다. 제가 테스트하려고 사온 미장 시멘트예요. 회원님 레미탈 갖다가 벽에 붙이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말 많은 압착 시멘트입니다. 요 압착 시멘트 이거는 다 있어요. 유니온, 쌍금 여기 아직 X18에 아덱스엔 아직 없는데 요 압착 시멘트는 회원님 이게 말이 압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혼선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시멘트가 막 이렇게 잘 붙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멘트 중에 저렴한 시멘트예요. 얘들은 조적할 때 만약에 타일 할 때 밑에 조금 층을 주고 이제 요런 용도로 쓰는데 회원님들 이걸 갖다가 벽에 붙이셔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좀 가벼운 타일을 벽에 붙인다고 해도 가벼운 타일 있잖아요. 그걸 독이 타일이라고 해요. 물이 흡수하는 거. 뒤에 부어놓고 물 부으면 흡수됩니다. 이런 타일들, 작은 타일들은 붙이는데 300에 600 이상만 돼도 이거 붙이면 안 돼요. 벽에는 요 위에 이제 버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20kg로 따졌을 때 이게 뭐 정확히 금액은 모르지만요 이게 4,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4,000원 대신 얘는 40kg에 4,000원이죠. 보통 보면 두 배 정도 되고 X18 쪽으로 가면 이런 걸로 가면 금액이 한 4배 5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 붙이는 거를 오늘 비벼서 붙이는 거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다 넘어가세요. 이 시멘트는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 얘기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에 막 떨어지잖아요. 시공해 놓고 거의 다 시멘트 선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시멘트는 세상에 한 종류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붙이는 자재 조금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제 레미탈부터 요거부터 비비겠습니다. 일반 저거부터. 형님 시멘트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4개 흡수 물 비를 하면 거의 30에서 40% 사이에요. 배합비가 물을 넣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걸 5개, 4개를 넣으면 물을 하나를 넣으면 됩니다. 이 정도 조금 작게 해서요. 보통 배합비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물 배합이. 이것도 자, 요 정도를 조금 부딪게 이 정도로 해서 우선 요 놈을 시공하는 거를 또 보여드리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우선은 붙이는 양이 다 비슷해야 되니까 요거를 다 붙여서 시공하는 걸로 해놓을게요. 양이
자, 균일하게 요 미리수로요. 똑같은 거 요 미리수로. 요 미리수로 붙여놓고 우리 또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세 개. 뭐, 넣고요. 요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D20입니다. 회원님, 요거, 요 D20을 비흡수면에 쓰실 때는 철칙이에요. 프라이머라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여기. 자, 석고보드에도 붙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석고보드는 안 떨어질 텐데 석고보드에다가도 이렇게 이거 흡수면 비흡수면 작업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서 어떤 결과들이나 시공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사실은 두 개만 할게요. 얘는 사실 하는 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얘는 붙이면 안 되거든요. 벽에다가 저희는 얘는 아마 떼려고 붙이면 벌써 두루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공해 놓고 얘는 접착면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얘는 붙여 놓으면 아마 저희가 떼려고 이걸 세우면 두루룩 떨어질 수 있어요. 한번 시멘트 진행을 해드려 볼게요. 그 미장 시멘트나 레미탈 갖다 벽에 붙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잠깐은 붙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이제 불량 시공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붙여 놓고요. 이거 아마 망치 치려고 벽을 문지르면 떨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좀 많이 일부러 쭉 바르는데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방사판에다가도요. 자, 방사판에다가도 또 멈춰야 되겠다. 잠시만, 양이 모자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X18을 같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요. 이렇게 이렇게 끈적끈적거립니다. 이게 시멘트인데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정도의 접착력이 있습니다. X18이라는 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붙이시면 셀프 인테리어들은 이걸로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이 이 정도 이제 접착면이 이렇게 끌려 올리거든요. 이 정도까지 됩니다. 이 시멘트 얘 이놈 자체가. 자, 회원님, 요게 이제 보면 안에 이렇게 요 양을 점도를 한 번만 비춰봐. 잘 비춰줘봐. 그림자 기계에서. 그렇지. 요게 X18이고요. 요게 일반 압착 시멘트입니다. 요거를 제가 라스트로, 요게 시공 라스트 버전이거든요. 요거를 해서 붙여놓고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까? 나오는 게 이렇게. 요거랑 X18이랑은 하고요. 입도를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발음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하나 붙이고요. 성구가 이거 좀 이렇게 계속 줘. 가볍게 좀 줘.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참고로 이 시멘트 작업은요, 무조건 프라이머를 바르셔야 돼요. 오늘 그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어진 거거든요. 이런 시멘트 같은 걸 갖고 작업을 하시려고 하면 꼭 프라이머라는 과정을 걸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이고 선생님 라스트로 이제 X18을 바릅니다. X18도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셀프 인테리어는 그냥 요걸로 하세요 합니다. 시멘트로 하실 경우에는 벌써 점도가 크림 같잖아. 이렇게 요걸로 하시라고 하고요. 성구가 요 그레이가 조금 모자라. 오케이 되겠다. 자, X18을 가장 라스트 버전 마지막 줄에 놓을게요. 제가 그냥 보여드리느냐고 이러는 거고요. 회원님 이거 다 해놓고 얘기하자. 자, 이제 프라이머 안 바른 면에다가도 접착을 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하고 나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대망의 두 개만 더 붙이면 된다. 붙이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서도 뭐냐면 이후에 하얀 거, 하얀 쪽은 실리콘 계열로 붙인 겁니다. 하얀 쪽은 이 프라이머라는 작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붙이시면 돼요. 하얀 쪽은요, 이 본드 계열로, 실리콘이나 본드 계열로 붙이는 거는 여기다가 그냥 바로 붙이시면 됩니다. 석고보드도 그냥 바로 붙이시면 돼요. 대신에 이 밑에 그레이 파벽돌, 이 그레이 파벽돌에다가는 이쪽은 시멘트 계열로 했잖아요. 저희가 시멘트 계열에 비흡수면은 프라이머를 꼭 바르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비흡수면이라는 건 타일 덧방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석고보드, 방수 석고보드 쪽도 그렇고요, 베니아판 합판 쪽도 그렇고, 샌드위치 판넬은 당연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보통 추천하는 거는 그냥 실리콘이나 본드 계열로 하세요 합니다. 프라이머 바르고 이런 시간도 있고. 근데 프라이머로 바르면 자재들을 탁탁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시멘트 쪽으로 하면 자재를 탕탕 붙여놓을 수가 있어서 시공이 좀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바를 때는 시멘트 계열은 프라이머를 다 바르고 본드 계열은 이쪽 프라이머 안 바른 쪽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긴 시간이 오는 겁니다. 이제 내용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시멘트 쪽으로 와서 얘는 요 중간 단계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미장 막 시멘트는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압착 시멘트. 압착 시멘트라고 되어 있는 건 바닥에 시공할 때 씁니다. 그리고 X18을 제가 시공을 했는데 요 중간에 원래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뭐 쌍고무로 하면 드라이픽스 1 뭐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셀프 인테리어들은 중간 단계 거 그냥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가격이 조금 싸기는 한데 시멘트가 셀프로 하실 때는 그냥 X18 좀 고급 프라이머로 저거 드라이픽스로 하면 드라이픽스 2 이거 아덱스 걸로 하면 X18이라는 걸로 건너뛰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업자분들은 배합도 잘 맞추고 시공도 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간급수 걸 하나 쓰죠. 시멘트가 중간급수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생략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바닥에 막 쓰든지 아니면 아주 조금 좋은 걸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 주 7일 지나서 회원님 이걸 벽에 세워놓고 망치로 치면서 막 떼면서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제가 매달려 볼기도 할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큰 친구가 매달려 보기도 할 거고 본드 계열은 안 떨어질 거거든요. 매달려도. 그래서 요거를 영상에 다 넣어 드릴게요. 회원님 잘 패스해서 오신 분들은 잘 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게 뭐 제가 잘 못하잖아요. 뭐 바르는 것도 실수하지요. 근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거 얘기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논리를 설명드리잖아요. 이게 기본 논리입니다. 이거 모르시고는 셀프 인테리어 하면 실수를 많이 해요. 사실 굉장히 실수 많이 하는 게 자재 붙이는 자재 선정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약 요약 요약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는 시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험하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금 요약 설명 드리면요, 실리콘 다용도 본드를 회원님 괜찮아요. 아무데나 거의 붙여도 됩니다. 그럼 패스. 시멘트 계열에서는요 붙이는 면이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걸 무엇을 붙일 건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시멘트 계열에서는. 그리고 제가 왜 7일이 됐잖아요. 7일 동안 잘 기다리셨습니다. 7일 된 거는 시멘트는요 저희가 KS 제가 뭐 그 검시관 그거 막 하고 할 때도 7일 강도, 27일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멘트는 7일 강도의 시멘트 원래의 70%가 나와요. 그리고 28일 강도의 9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0년간 계속 굳어진다고 하는 게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는요 역사가 2300년인가? 시멘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한 건축 문화가 발달된 거거든요. 그래서 왜 7일이야? 막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7일 강도에 깨려고 했던 게 이 이유예요. 근데 오늘 영상으로 저희한테 아, 나는 이 시공자재에 뭐를 붙여 뭐를 해 이거는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직원들이 힘듭니다.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총평을 해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으로 끝냅시다. 어떤 벽에 무엇을 붙일까는 이 영상 하나로 끝냅시다. 이제는 7일 전에 붙였던 거 깨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석고무드 편인데 벌써 세우면서 미장 시멘트 좀 떨어졌습니다. 석고무드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고무망치로 하면 더 편했을 텐데 요 쇠망치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부분은 프라이머를 바른 면이고요. 이 부분은 프라이머를 안 바른 면이에요. 이것도 벌써 미장 시멘트는 벌써 그냥 대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떨어질 겁니다. 여기 충격을 주는데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미장 시멘트는. 그 다음에 세게 쳐도 그래서 위에도 한번 쳐볼게요. 계속 석고무드가 깨집니다. 자, 석고무드 얘기를 좀 이따 해줄 건데 이 석고무드 쪽은 오케이 여기가 확실해지네.
근데 석고보드는 벽이 깨지도록 들어가서 더 못 치겠어요. 잠시 멈춰봐. 자, 아유, 구멍만 치고 쳐서 조금 이게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부서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이고, 다 찍었어?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고무망치로 했으면 확실했는데 이랬습니다. 저는 다시 여기는 실리콘이에요. 석고보드에는 이렇게 실리콘 계열은 잘 붙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계열을 붙일 때는 여기 프라이머라는 걸 바르고, 여기서 이제 표시가 확 나지 않습니까? 미장 시멘트랑 압착 시멘트는 다 떨어졌어요. 이게 깨질 정도로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지금 X18이에요. X18은 지금 요 면에서 확실히 이제 어떤 강도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X18은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끄떡 없이. 이렇게 해서 제가 벽에 붙일 때는 항상 X18이나 실리콘 계열이라고 쓰라고 추천해주자. 미장 시멘트 이런 거는 바르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이거 세우는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쪽도 한번 밑에서 치면. 석고보드는 더 약해서 안 됩니다. 이걸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석고보드판이 깨질도록 쳤는데도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게 구분이 되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D20이라는 이 막강한 놈이 버텨주고 있는 거고, X18이라는 게 제가 자꾸 추천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석고보드는요, 저희 돌 계열이나 이런 석고보드에 붙일 때는 좀 신중하셔야 돼요.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보시면 딱 표시 나잖아요. 석고보드는 이 판이 아깝고, 여기에 조금 가차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요 석고보드는요, 요 판 힘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요 힘으로, 요 힘으로, 요 힘으로. 요 힘으로 석고보드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석고보드에 뭘 붙일 때 신중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우드 파벽돌 같은 건 괜찮아요. 근데 돌이나 타일이나 석고보드 붙일 때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신중하라는 건 나중에 오시면 설명을 드리는데, 수평이 딱 맞아 있는 벽에는 석고보드 붙여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수평, 이게 이 무게중심이 잘 안 맞아 있으면은 석고보드에는 돌이나 타일이나 이런 거 붙이는 게 사실은 권장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리고 석고보드에 붙일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우드 파벽돌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나무 붙이는 건, 실리콘으로 나무 붙이는 건 끄떡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요점 정리가 좀 됐습니까, 이제? 자, 이거 올리자. 자, 이제 내가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지 올려, 올려. 반대 세워. 자, 회원님 세웠습니다. 가차이 와서 봐야 돼, 이번에는. 요거는요, 수성 실리콘이에요. 수성 실리콘. 요거는 아덱스 실리콘. 이거는 저희 쉘터 다용도 본드. 요게 가장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석재 본드. 그 다음에 요거는 D20이라고, D20으로 붙인 거고요. 이건 미장 시멘트 붙인 거예요. 요 라인은 미장 시멘트. 일반 시멘트도 안 됩니다. 미장 시멘트도 붙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압착 시멘트라고, 포장의 압착 시멘트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X18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떨어질지 저도 몰라요. 망치를 치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떨어질지. 한번 중간부터 쳐서 내려가 볼게요. 오, 1차. 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장 시멘트는. 근데 위원님, 여기는 그래도 다 들 떨어지잖아요. 이게 프라이머라는 바른 면이잖아요. 계속 쳐보고. 확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이건 미장 시멘트. 그 다음에 이쪽은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회원님들 떼낸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직 안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 프라이머가 잡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쪽은 프라이머 없이 발랐으니까 접착면이 떨어져요. 그래서 프라이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 이제 이쪽도 떨어집니다. 이제 망치가 사실 이 정도 힘으로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지요. 자, 요거 이 정도 힘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칠 거.
자, 이게 수성 실리콘이에요. 수성 실리콘으로 냈던 거고, 여기 실리콘부터는 안 떨어집니다. 자꾸. 이제 돌을 깨볼 거예요. 돌을 깨볼 거고, D0까지는 붙는데요. 이 정도 충격엔 밑대가 깨지네요. 원래는 X18이라는 놈이 붙어 있어야 저희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기는 한데, 아,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조금씩 됐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설명이 아주 중요한 요점이 생깁니다. 요거는요. 찌그러졌다. 자, 안 떨어지고 이 부분이 이제 됐지요. 실리콘 계열로 샌드위치 판넬이나 쇠나 이쪽을 붙이라고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게 위에는 실리콘 계열로 붙인 거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여기도 그래도 D20이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됐고 이제는 이 정도 충격이면 실리콘 안 떨어집니다. 여기 봐봐, 이거 다 찌그러졌어요 지금. 싹 찌그러졌습니다. 다 그래도 안 떨어져요. 이제 떼볼게요. 요게 일반 실리콘이고 요게 다용도 본드입니다. 보시면 저 쓰리 이쪽을 자주 와야 돼.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접착한 면은 안 떨어지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돌이 깨지지 여기 접착한 면은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빼도 안 깨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우, 아덱스 실리콘도 막강합니다. 이렇게 깨집니다. 원래 붙인 자리는 안 하고 이 지구군요. 석재본드도 떨어집니다. 요 다용도 본드는 이렇게 아직도 붙여 있어요. 요 부분이 이렇게 째도. 그래서 저희 다용도 본드로 시공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랑 요 면을 시공하라고. 요것도 마찬가지. 자,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요거를 저희가 접착면을 여기 요걸로 보자. 이것도 접착면을 요렇게 해서 시공을 붙였잖아요. 이 면은 지금도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바람 불어봐야 이런 망치로 칠 만큼 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위에는 붙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석고보드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시험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라스트 시험입니다. 제가 한번 매달려 볼 거예요. 다른 건 위험해서 못하겠고 다용도 본드만 매달려 볼게요. 선생님, 여기가 X18이 많이 아쉽습니다. 원래 X18이 붙어 있어야 논리상 정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센 것도 친 거 있지만 회원님들이 와서 이게 끄트머리에 이걸 만지셨어요. 자꾸 저희가 시험하기 전에. 근데 석고보드는 멀리 있어서 안 만졌어요. 그래서 석고보드 편에 보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X18은 사실은 붙어 있어야 정상인데 조금 떨어졌어요.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제 논리하고 제가 이제 시멘트의 어떤 성량들을 대충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만큼 세게 붙들려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른 거 하면 위험해서 못하겠고 이게 X18입니다. 이게 다용도 본드입니다. 이게 이 다용도 본드로 한 면만 제가 이제 붙들려 볼게요. 근데 나 잘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있겠어? 한번 해보지 뭐. 요게 지금 X18 라이닝입니다. 저쪽을 좀 기울려도 될 것 같아. 될라나? 올라가보세요. 저쪽으로 조금 붙여놨고. 된다. 됐다. 제가 이거 소리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다용도 본드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끄떡없지요? 네, 힘들고 떨리네.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기 아마 본드까지는 이게 실리콘인데요. 실리콘까지는 매달려도 될 것 같아요. 좀 위험도 해서 실리콘까지도 붙어 있을 겁니다. 제 논리적 그냥 가상 생각으로는 되지. 오케이. 네, 실리콘까지 RX 실리콘까지 버팁니다. 이걸 보면은 제가 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요 본드는요 다시 한번 해서 더 무거워도 되는데 이렇게 매달려도 안 떨어집니다. 이 본드는.
대신 이 수상 실리콘이나 이런 약한 실리콘들은 떨어지지요. 그래서 벽에 붙일 때 다용도 본드로 밑단 붙이고 그 다음에 한 60cm 정도 다른 거 붙이고 그 위에 다시 실리콘 붙이고 이렇게 해서 시공비도 아끼고 작업을 하라는 게 제 뜻이었거든요. 아마 이걸로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7일 지나서 제가 70kg인데 70kg로 매달려도 안 떨어지면 뭐 어지간하면 다 버티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샌드위치 판넬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 논리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특집편으로. 그리고 회원님 이참에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돌을 붙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0.5mm짜리 판넬을 쓰세요. 판넬이 보통 0.3이거든요. 그래야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미리수 조금 높은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스트리폼 넣고 스타코 플렉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내가 시연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는 스타코 플렉스는 전혀 취급을 안 하고 있지만 어떤 논리인지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거는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매달려서 하면은 샌드위치 판넬에는 실리콘이나 본드 작업하면 전혀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원님 총평을 해드릴게요. 총평을 해드리면 벽에 붙이는 비흡수면에는 이쪽 같이 프라이머라는 걸 바릅니다. 비흡수면을 나열해드리면 지금 비흡수면은 첫 번째 샌드위치 판넬, 두 번째 석고보드 방수 쪽, 그 다음에 타일 덧방, 또 나무. 나무는 무조건 비흡수면입니다. 나무는 안에 기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흡수면으로 해야 돼. 인실을 하셔야 됩니다. 비흡수면에는 뭘로 시공해요? 그냥 절미고 실리콘이나 다용도 본드로 하십시오. 샌드위치 판넬에도 위에는 하나도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석고보드도 내 안 떨어져요. 근데 이제 시멘트 작업을 해. 흡수면이 뭐냐면 시멘트 벽, 그 다음에 보드 뭐죠? 벽돌로 조져간 벽. 시멘트 벽에는요 그냥 X18로 하면 돼요. 프라이머 안 바르셔도 됩니다. 그냥 바르시면 되고 특히 또 비흡수면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스타코플렉스도요 비흡수면입니다. 스타코플렉스에 뭐 붙이고 싶을 때는 실리콘이나 본드 계열로 붙이시고요. 거기에 시멘트 계열로 뭘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프라이머를 바르시고 시멘트를 바르시고. 자, 이제 요점 정리됐지요. 요게 이제 본드입니다. 요것도 요 실리콘이 요란이 지금 실리콘이에요. 요 실리콘으로 붙인 거 이거 안 떨어집니다. 요것도 설명드리지만 깨쳐도 안 떨어집니다. 그 자리가 이렇게 남지. 깨쳐도 안 떨어. 아, 이거 잘 됐네. 표본이 생겨. 근데 표본이 생겼습니다. 자, 석고보드에 무엇을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항상 설명드릴 때 그러잖아요. 석고보드 판이랑 우리가 붙이는 거랑은 떨어질 확률이 없습니다. 석고보드에 있는 이 판하고 자재하고 이탈될 확률이 생겨요. 요게 요거예요. 보시면 딱 돼 있잖아요. 본드가 떨어진 게 아니고 본드랑 원래 붙이는 놈이랑은 붙었는데 본드랑 석고보드랑 떨어진 겁니다. 석고보드가 이것도 백발백중 붙습니다. 근데 이 정도 떼서 안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정도 떼서 안 떨어진다고 하면 안 떨어지는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대신 석고보드에는 좀 조심하라는 뜻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다용도 본드로 저희 한 거예요. 요거는 이 위에 계열은 이렇게 실리콘이나 다용도 본드 계열로 붙이시고요. 아무데나 다 붙여도 됩니다. 그냥 이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셀프 인테리어들은. 그리고 밑으로 와서 설명드리면 미장 실리콘은 제끼입니다. 미장 실리콘은 벽에 붙이시면 삐 큰일 나요. 안 돼요.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D20 요거는 아직도 잘 붙어 있습니다. 요 D20은요 물이 비가 없는 곳 실내에서 인테리어 할 때 D20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잘 붙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 할 때는 요 D20을 쓰시면 되고요. 시멘트로 하실 때 요거 회원님 요게 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것도 그렇고 압착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여기서 빠지시면 안 돼요.
압착이 붙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유니온도로 여러 시멘트 회사 있어요. 근데 압착 시멘트라고 불리는 요 놈들은요, 벽에 붙이시면 안 돼요. 벽에는 무엇을 붙이냐면은 파벽돌 일부 되고 그 다음에 도기 타일 있잖아요. 물이 흡수하는 도기 타일. 도기 타일 붙이실 때는 압착 시멘트 붙여도 됩니다. 근데 우리 셀프 인테리어들은 압착 시멘트로 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불량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압착으로 되어 있어서 회원님들이 혼선이 있고 불량 시공을 많이 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압착 시멘트는요, 조금 기술을 요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워낙 싸지요. 일반 시멘트 5배 이상 싸니까. 요게 이제 요게 붙여있던 압착 시멘트예요, 회원님.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그냥 X18 요거, 요 밑에 단에 남아있는 거, 그냥 요거를 쓰시자는 뜻입니다. 셀프 인테리어들은. 그리고 굳이 이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기로 따지면 드라이피스 2 정도? 시멘트 가격이 2만원 전후대 걸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아덱스 독일 걸 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2만원 전후대 거를 쓰셔서 셀프 인테리어 하시길 권장을 합니다. 자, 요점 정리가 되셨지요? 이제는 시공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문의하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도 개운하고 한가찝니다. 요 얘기를 다 하게 돼서. 비흡수면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비흡수면은 물이 절대 안 들어가는 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타일 덧방. 타일 덧방 할 때는 무조건 비흡수면입니다. 두 번째, 샌드위치 판넬. 이건 더 비흡수면이지요. 샌드위치 판넬은 무조건 비흡수면입니다. 그 다음에 베니어 판넬도 마찬가지. 나무에 뭘 붙여요? 무조건 저희 요걸 따라오면 됩니다. 실리콘 본드 계열로 붙이시면 돼요. 막 시멘트 쓰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데코 타일. 데코 타일도 비흡수면이고요. 스타코 플렉스도 회원님 비흡수면이에요. 거기도 프라이머 바르고 무슨 작업을 하셔야 돼요. 실리콘 계열은 직접 붙이시면 되고. 요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18 요 시멘트 계열을 쓰고 싶은 벽은 뭐냐면, 우리 시멘트 콘크리트 벽 있잖아요. 시멘트 콘크리트 벽, 또 미장했던 벽, 그 다음에 또 벽돌 보드블록 이런 벽돌 같은 걸로 조적한 벽, 벽돌로 치공해놓고 미장한 벽들은 이 X18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의 시멘트도 보강시키고 붙이는 것도 보강되고. 요점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아마 오늘 이 영상으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회원님. 지금까지 일주일 반 정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 영상을 돈도 많이 들었지만 조금 심혈을 기울여 찍었는데요.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인테리어의 계절이에요, 이제 가을이면. 우리 각자 셀프 인테리어를 더 하시고, 감성이 묻어나는 하우스를 더 만들고, 좋은 집을 짓는데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말씀만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크게 크게 사랑합니다.